각각의 세션은 좌장님과 그리고 다섯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입니다. 주제는 AI와 공정성입니다. 발표자분들께서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을 AI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중에 그 하나가 공정성이죠. 첫 번째 세션의 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창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창호입니다. 패널 1 AI와 공정성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패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간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패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시간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도처에 있습니다. AI가 여러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인간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성입니다. 오늘 패런에서는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즉,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분의 저명한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털시 도시 구글에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강욱,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구글에서 역시 오신 김빈, 사이언티스트이시고요. 마지막은 카이스트의 황이종 교수십니다.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여성분과 또 두 분의 남성분이 계셔서 이러한 어떤 남녀 평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패널에서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또 학계에서 이렇게 두 분씩 각각 오셔서 패널의 공정성이 잘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께서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털시 도시님이십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젊으시죠? 한 21살 정도 되셨을까요? 20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이십니다. 구글의 제품 총괄이십니다. 네, 젊으신데도 매우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요. 지금 이끌고 계시는 팀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과 또 윤리적인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도시 총괄께서는 AI 윤리 분야에서의 저명한 전문가이고 또한 스탠포드에서 석사와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은 이 제품 경험을 비춰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주제는 공정성, 형평성, 특히 제품 경험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총괄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연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패널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이 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잘 보이고요. 잘 들립니다. 계속하시죠? 예, 좋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펄시 도시입니다. 구글에서 제품 총괄을 맡고 있고요. A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서치, 포토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두 다 공평하고 공정한 우리 제품의 경험은 무엇일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포용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나중에는 Q&A를 통해서 패널과 많은 질문과 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을 가지고 얘기할 때보다는 이 슬라이드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AI 원칙입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서 AI가 해야 하는 것들이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AI가 하지 않아야 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AI 제품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장착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공평성에 관련해서 공정성에 관련되어서 AI가 갖고 있는 장비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편향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편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차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인종차별, 인종평향, 문화적인 편향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맥락의 차별 등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물론 나중에 미국에 대한 편향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품에 녹이지 않은 것이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글에서 하고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책임성 있는 AI를 우리의 제품 프로세스에 내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구글이 성공적인 AI로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원고에도 많이 원은 논문에도 나오지만 논문만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가지 기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로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지식개발 될 것인가 연구 실행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품들 간에 어떤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순수하게 학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스 케이스도 많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조정 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 결과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구글에는 클래시파이어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증오라든지 괴롭힘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불공정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두 가지 포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예쁜 강아지여서 안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점수는 0.07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끔찍한 강아지야 이렇게 못생긴 강아지는 처음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오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0.84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에서 보면 0이 굉장히 안전한 것이고 1이 가장 해가 되는 것인데 이 점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1이 가까울수록 증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증오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정체성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API에서 이러한 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고객이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게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점수가 0.07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독성이 없습니다. I am gay라고 해서 나는 게이라고 한다면 0.84로 되어서 굉장히 독성이 높은 증오 표현에 가까운 표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정의를 할 때 공정하다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의 문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품화
완성시킬 때 제품화로서 점수로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왜 발생했는가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가를 차후에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기계학습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계마다 모든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인간의 편견 혹은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필터링 할 때도 그러하고 사용자에게 들어갈 때 효과를 볼 때에도 이 API의 모든 독성들, 제가 톡시시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니다. 즉 사용자의 대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통해서 데이터를 라벨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코노테이션이 있는지 이것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델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각각 사이사이마다 이러한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제품이 들어갈 인간의 영향이 들어갈 때도 결과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품에서 보는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든지 간에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뭐 히브루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인종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API에서 있는 이 독성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다른 커뮤니티를 분류를 하고 사진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할 때 종족들 그리고 또 남녀 피부색 등을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분류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에서의 공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터키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습니다. 대명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히나 쉬 영어의 그녀와 같은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간호사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또 여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간호사를 터키어로 영어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성이 되어버리고요. 또 의사를 영어에서 터키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남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해결책들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남성 여성의 문제에서의 쉐이드를 보게 되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다양성을 문화적 피부색 그리고 남녀 성별 대비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젠더 부분에서 보면 실제 우리가 모델을 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한 언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의미가 가게 되고 비슷한 맥락이 생기게 되고 비슷한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도 아니면은 뭐 남녀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번역이 될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유저 경험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버전으로 고맙다라는 말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기계학습의 여러 파이프라인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인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용자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어디에 응용이 되는가, 이런 모든 상황이 모두 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제품 단위에서 아니면은 하나의 작은 프로세스 단위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그만큼 유저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커뮤니티가 연관되어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저 베이스 전체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정성에 대한 기회가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PI 중에 에서 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매트릭스가 있었을 텐데 매트릭스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클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 부분에서 내가 게이냐 게이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성 정체성의 문제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성을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계속 해보면 배우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완화시킨다거나 또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거나 제품 경험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모델의 성능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업계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늘어나면서 많은 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커뮤니티별로 지역별로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화합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지고 있는 기계학습의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로세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또 보내고 모델링하는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 과정마다 한두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모델에는 어떤 스큐가 없는가? 또 이 모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 등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책임성 있는 AI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각 프로세스마다 단계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툴들을 제공합니다. 이 툴들은 모든 프로세스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testplus.com AIA에서 들어오시면 보실 거 있겠고요. 거기에서 보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버킷별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 파이프라인 내에서 각각 그 툴을 사용해서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을 때 개별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점검할 수도 있고 이를 과정에서 또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툴을 만들고 경험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발표자께서는 공정성 그리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 툴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독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go2sensedata.com에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제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툴이 제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 많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그런 청중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에 좀 Q&A를 듣도록 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욱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수년간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고 지금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카이스트의 연구 조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매우 멋진 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례적이신 하지만 유니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카이스트에서 학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카이스트 재학을 하실 때 프로게이머셨습니다. 매우 유명한 전략 게임이죠.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셨습니다. 네, 공부 안 하시고 게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자가 되셨습니다. 아주 저명한 연구자가 되셨습니다.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아주 유명한 상을 받으셨죠. IEEE Communication Society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매우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또 멋진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공정성 그리고 AI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 이강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reat introduction, Chang-ho.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Hopefully, yes. Can you hear me well?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Thanks for a great introduction. 네, 훌륭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네, 10년 전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슨에 있는 저희 학생들과 이제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자, 저희 랩의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구라든지 코딩 티오리와 관련해서 또 연구를 하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최근에는 신뢰가 가능한 그런 AI 알고리즘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rustworthy ML 그리고 또 확장 가능한 ML의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데이터셋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병원의 데이터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중앙화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중앙화된 것, 분산형이지만 우리가 중앙화된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그런 병원들이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Take my data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병원들이 데이터를 정부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수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에 대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러한 워킹 모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정확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적인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포인트로 다 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근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모든 그런 데이터들이 다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병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신에 자체적으로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호스피탈 R도 그렇고 G도 그렇고 B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 이러한 모델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모델을 수집을 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학습한 것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로컬 트레이닝 플러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취합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방법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프라이빗합니다. 프라이빗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모델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밀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하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런데 accuracy 정확도는 매우 낮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론을 쓸 때 높은 정확성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라이버시와 accuracy 간의 상충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take my data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accuracy는 높은데 privacy는 낮습니다. 그리고 또 로컬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앙삼블 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privacy가 높은데 accuracy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상으로 저희가 좀 더 잘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각각의 방법의 장점만을 취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privacy도 높고 accuracy도 높은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없을까? 5년 전에 구글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두 가지 요인 간에 좋은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죠. 자, 그러면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합니다. 세 개의 이제 병원이 있고 그리고 로컬하게 각각의 모델을 이제 학습시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완료를 하고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결과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컬 트레이닝을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중간 결과
결과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면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최종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정부에게 제공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델은 펄버스도 높고 accuracy도 높다라고 나옵니다. 지난 5년간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어서 accuracy와 privacy 간의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실제로 트레이드오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의 중요한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정성, fairness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인 간의 그런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정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공정성이 아니라 이제 불공정한 그런 머신러닝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요. 두 개의 이제 사람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정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다라고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범입니다. 두 번의 강도, 한 번의 강도 미수가 있고 두 번의 강도 전과가 있고.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점수가 8로 나옵니다. 전과는 4범이지만 다 경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로 이런 공정성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통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또 공정한 그런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전과자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 그래프로 왔습니다. Privacy, Fairness, Accuracy와 상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트레이드오프에서 저희가 이 밑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정확성이요. 자, 그러면은 이게 Accuracy, Fairness,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그런 완화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소위 공정 이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중앙화된 이러한 fair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산형 fair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privacy가 좀 낮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accuracy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 위에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합학습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세 가지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을 해 보았고 특히나 이 각각의 세 가지 방법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컬 트레이드 스킴의 어떤 최대의 공정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앙화된 방식의 최대 공정성 또 분산형 방식은 어떠한 그런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새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새로운 연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X축이 공정성 그리고 Y축이 privacy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ccuracy와 fairness, accuracy와 privacy 간의 그런 트레이드오프만 보았는데 지금 연합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각각의 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좋은 그런 정확성과 그 다음에 높은 privacy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트레이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연합학습이 fairness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희가 또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 약각 각각의 축에 그런 장점들을 다 취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 FedFB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FedF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축의 장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FedF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페어배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서 교수님 그리고 황 교수님과 카이스트에서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그런 학습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페어배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듈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런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모델이 어떻게 각각의 슬라이스에서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별 그런 밸류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세트를 리웨이팅,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러한 트레이닝 모델이 공정성을 취득을 하고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셋을 이제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과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요. 각각의 이제 허스피털들이 페어 배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어 배치 모듈이 이제 중간 결과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의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ccuracy와 privacy 간의 그런 trade-off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를 좀 더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분산형 그런 학습과 관련된 어떤 fairness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모델은 Federated Fair Batch, FedFB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진행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연사를 모셔야겠는데요. 패널 토론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가지 마시고 이강호 교수님 계속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김빈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구글 브랜드라고 계시고요. 김빈 님께서는 해석 가능한 기계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죠. 김빈 님께서는 유네스코에서 텍스프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연사로서 ECML에서 기조 연설하신 바가 있고요. 또 ICML에서는 튜토리얼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최고의 컨퍼런스에 참여하셨습니다. 드리프도 마찬가지고요. ICMR, ICR 모두 참가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MIT에서 또 학위를 받으셨고요.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은 이러한 부분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니어 네트워크에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제 의미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소개는 드리지만 재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복잡한 제목이라서 어쨌든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정성과 연결시켜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공정성과 또 김빈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빈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말씀하실 내용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성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사실 패널 내용들과 잘 연결됩니다. 예, 좋네요. 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훌륭한 분들과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또 친구들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합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해석 가능성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궁금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 상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친구를 저는 네트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세계를 이제는 다른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추론을 다르게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아닐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론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 또 추론을 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친구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을 또 실제로 프렌을 시작 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는 거죠. 제가 이 프렌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또 그 다음 또 흥미로운 주제이고요.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화 내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부터 해야겠죠.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세계를 어떻게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인간의 개념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이 그림 잘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삼각형이 없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뇌는 지금 현재 점과 선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이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삼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삼각형이 보여.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일반화 시켜서 훈련을 시키면 볼 수 있을 거야. 삼각형이 나올 거야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복잡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그 기계가 바둑을 하고 해서 체스에서도 이기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챔피언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알파 제로가 어떻게 체스를 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컨셉을 개념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공정성 기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것은 점을 연결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이건 똑같은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정성, 공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에게 그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계가 받아서 아, 그 기준을 받아서 내가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필요한 리스트가 다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모른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른다.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어서 모델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한 그런 복잡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또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종류의 대화로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에 대해 사람이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 이러한 동물의 그림이 있고 새의 그림이 사진이 있고 또 이것을 픽셀로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이 새의 중요한 부분만 픽셀로 점을 찍어서 그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예측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이것을 확증 오류라고 해서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사진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기본적인 뭐 수학적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셀리언스 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연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해 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여섯 가지의 버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흔히 나오는 것이 새다. 새가 어디 앉아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정확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세너티 체크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함수가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이 사진과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는 인풋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예측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측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변화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원래의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일반화하고 세일리언스 맵을 사용을 해서 일반화를 하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완전히 무작위화된 그런 가중치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관련성이 없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정성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뭐 트리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트리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6개의 설명 중에서 3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서 완전히 무작위화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슈퍼맨이다 생각해 보시죠. 내가 슈퍼맨이다. 그러면 이제 2번을 결정을 하거나 또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 또 2번, 4번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업과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면 여기에서 일단 뭐가 잘못됐는가를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했던 것과 기계를 사용했을 때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만 보시면 사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새여야 하죠. 새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 내가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인 것이고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설명이 내가 가능한 것인가, 정말 가능한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 몇 년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또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픽셀을 가지고 어떤 사진을 만들어라 할 때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픽셀을 가지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깃털이 어땠는지, 또 부리는 어땠는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정말 실질적인 것이 뭔가 실제 같은 것이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프렌이 더 얘기하도록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연구를 했고요. 이 아이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티켓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티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티켓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네트워크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네트워크의 어떤 컨셉이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만들어서 임베딩 시키는 거죠. 바로 이 무작위적인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방향으로 가서 이제 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뉴런과 또 로직 레이어에서 끌어낸 것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컨셉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직수로 넘어가게 돼서 나중에 숫자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1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는 논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분들과는 제가 같이 작업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화이트 도메인에 제가 들어가게 되어서 여기서 얼마나 이 개념, 이 설명 하기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런던의 키스 칼리지에 가서 이러한 심장의 출혈 부분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여러 다른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심장 안에서 좌심실 좌심방의 내용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살펴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제 심장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도 한데 바이오마커가 바로 이 상호 운용성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임상적인 결과 그리고 또한 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영감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사 그리고 또 위방암 검사 또 의사들이 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추론도 하고
또 환자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기상변화에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또 결과를 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기상청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풋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만 보다 더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주제였네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해석 가능한 기계 학습이 공정성과 왜 연계가 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많긴 한데요. 자, 나중에 패널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분은 제 동료 교수 황이종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일적으로 또 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교수님이랑 지난 3년 동안 같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AI 공정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를 하였고요.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 전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중심 책임성 있는 AI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AI와 관련해서 발표를 주시겠는데요. 자, 황혜정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저명한 연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책임 있는 AI, 모델 중심의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Responsible AI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를 책임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 AI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였고요. AI 구글뿐만이 아니라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의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또 제품 관점에서 저희가 보았는데요. 자, AI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성, 강건함, 프라이버시, 보안, 설명 가능성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성과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의 그런 결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공정성과 강건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조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 데이터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강욱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컴파스라는 그런 툴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피고인의 재범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은 자동화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흑인의 재범 위험을 백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보다 재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데이터가 퍼블리싱하는 것이 쉬워지지만 또 퇴악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데이터 서치에서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웹 크롤러들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포이즌 된다, 독성이 그 중독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개의 그런 레이블을 조금만 플립해 보면은 이 데이터가 포이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포이즌 된, 중독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중독 공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툴시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책임성 있는 AI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델 트레이닝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ML에서는 다양한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성 있는 그런 AI라고 하는 것은 이 ML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관계에 이제 단계에 관여해야 되는데요. 텐서플로우 엑스텐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MLflow도 이런 것들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텐서플로우에서도 예전에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모델 중심의 그리고 또 데이터 중심의 방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센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한 것이고 데이터 센트릭은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공정하고 강건한 트레이닝을 위한 샘플 선택입니다. 뉴립스 컨퍼런스에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투시가 이제 페어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함수로 저희가 사용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랑 그다음에 젠더라든지 인종 그리고 또 트레이닝 이런 것과 같은 민감한 그런 속성 그리고 트레이닝 레벨에 따라서 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그런 측정 지표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disparate impact 차별적 효과라는 그런 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수리적인 표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즉 각각의 그런 sensitive 민감 그룹이 있습니다. 뭐 G는 제로 G equals 1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뭐 흑인, 백인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의 확률, 이것이 어떤 양의 예측을 하는 그런 확률이 바로 Y hat equal 1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흑백 인구를 대상으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컴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똑같은 확률로 재범률을 저희가 이제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airness라는 이런 공정성이라는 그런 노션들을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러한 확률들의 ratio를 비율을 갖다가 좀 더 낮은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P% rule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disparate impact, 차별적 효과라는 그러한 지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 발표의 가장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motivating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그룹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10명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5명은 백인, 5명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B가 블랙이고 W가 화이트입니다. 지금 초록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률이 재범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X라는 하나의 피처만 심플하게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명을 저희가 이제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hreshold classifier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양의 예측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음의 예측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accuracy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클래시파이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이죠. 빨간색 점선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레벨이죠.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네가티브로 클래시파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accuracy는 0,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시파이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disparate impact를 저희가 적용해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양의 그런 예측의 확률을 보아야 됩니다. W들을 보시면요. 지금 5개 W 중에 2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4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의 B 중에서
8개 정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의 예측률이 80%입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목적에 따르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퍼레이트 임팩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로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더 공정한 클래시파이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그런 DI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accuracy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 같은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아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디스퍼레이트 임팩트가 1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개의 그런 어떤 확률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accuracy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에서 0.8로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W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포지티브 라벨이 있기는 하지만 네가티브 레벨이 있긴 하지만 포지티브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실제로 문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fairness 알고리즘, 공정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또 다른 그런 측면을, 디멘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중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에 포이저닝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한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라벨을 플립하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두 개의 B의 라벨을 플립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가 이제 포이즌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저희가 계속해서 페어네즈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포이즌을 그냥 무시해 보겠습니다.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최악의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큐레시와 공정성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것은 포이즌 데이터에서 이러한 페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점선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저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린 데이터죠. 이것은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 데이터에다가 학습을 시킬 것인데 보시면은 accuracy가 0.8에서 0.6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그러한 계산들은 저희가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fair classifier를 클린 데이터로 학습시킬 경우에는 실제로 더 공정한 모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 점선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레이드오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accuracy가 0.8에서 0.6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포이저닝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방법은 두 가지 단계 방법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정제를 합니다. 모든 포이저닝을 제거를 한 다음에 페어 트레이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런 테크닉들이 실제로 데이터 포이저닝을 바이어스로부터 차별할 수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좀 더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페어하고 로버스트한 트레이닝을 같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 train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어떤 밸리데이션 세트를 사용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고 강건한 그런 샘플 셀렉션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발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R trai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재범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가 앞으로 재범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강건성과 관련해서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센시티브 yes and no answer로부터 그 데이터를 클렌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에서 오는 그런 데이터에서 포이즌된 중독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주 높은 그런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것과 그 차별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정제를 하고, 그리고 또 로버스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을 드릴 것은 공정하고 또 강건한 샘플 셀렉션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모델 트레이닝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샘플링 그런 프로세스를 수정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데이터의 샘플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편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샘플도 편향을 갖고 노이즈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샘플을 좀 더 정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스가 높은 그런 샘플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fair group ratio를 통해서 공정 그룹 비율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공정성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테크닉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학습 모델에 대한 공정성과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델 중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중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집중을 할 것은 슬라이스 튜너 작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공정성을 좀 더 배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외부에서 수집을 하는 게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 수집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해서 뭐 모델이 더 책임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반면에 저희 데이터는 더 편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취득할지와 관련해서요. 아까 툴씨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젠더 그리고 인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데이터를 각각의 사이즈별로 선택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모델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모델의 여러 사이즈에 있어서의 모델의 그런 성능이 비슷해지는 것이 바로 공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튜너는 그러한 최적화를 해줍니다. 러닝 커브, 학습 커브를 사용할 때인데요. 이런 커브를 통해서 모델이 우리가 데이터를 더욱더 측정 사이즈로 취득할수록 어떻게 성능을 보이는지, 성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모델을 체크를 하여서 실제로 뭔가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지를 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중점을 둬야 되지만 이 데이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발표의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ible AI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머신러닝의 관계에 관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델 센트릭, 데이터 센트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깊이, 너비, 그리고 또 사용성입니다. 자, 깊이, depth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Responsible AI의 요인들과 공정성을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explainability, 그 설명 가능성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머신러닝 스텝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성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런 테크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성 그리고 또 robustness samplin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샘플링 단계만 바꾸면 됩니다. 즉 뭔가 많은 어떤 전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냥 샘플링 앨고리즘만 변화되는데 그냥 코드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유익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페어니스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와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일정상에 있는 마지막 발표였고요. 자, 그럼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토론을 하기에는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그렇다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점심이 곧이라고 생각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거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 발표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향후 13분을 좀 유익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툴시 도시에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실제로 모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모델 개발의 단순화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모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아마 가정을 했던 것 같은데 수집하는 데이터가 아주 크고 다양하다, 충분히 다양하다 이렇게 가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나 실행적인 실무에 있어서의 시나리오를 보면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게 수집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샘플링에 있어서의 편향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다가 그런 편향된 데이터 이슈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신 것인지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편향이 없는 데이터 세트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든 수집해보면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왔던지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대표성을 잘 가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 구글 스킬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타겟 잡는 대표성 있는 것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공하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다양한 많은 유스케이스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집을 할 때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수집을 할 때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중에 제품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제품이 있을 경우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서만 이 제품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업스케일링 될 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나중에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유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좀 궁금하게 해소되긴 했지만 다른 식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냐라고 하는 게 사실 더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도 있고 알고리즘이 공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컴포넌트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바이어스, 모든 종류의 문제를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손실 함수도 통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 훨씬 더 모델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편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편향이 있게 되면 그 편향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품의 경험에 따라서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따라서 편향이 없을 것 신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강욱 교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좀 제목이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연합학습을 통해서 공정성을 제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Federat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전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봤을 때 중앙화된 방식과 비교해봤을 때 제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신 이제 알고리즘의 이름이 F 기억이 안 나는데
FED FB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FED FB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런 중앙화된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공정성을 기존의 그런 방식과 비교 봤을 때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세트를 뭐 취합을 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이슈를 저희가 실제로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런 중앙화된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개선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fairness, accuracy, trade-off를 분명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컬하게 이러한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취합을 모델들을 취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분산형 그런 스킴이 있습니다. 분산형 스킴보다 저희가 더 잘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델을 로컬하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을 이제 중앙화로 취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조금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바닐라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공정성이라든지 accuracy, trade-off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nfederated local training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바닐라 페더레이티드 트레이닝이 이 두 가지 변수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시는 그 기준점이 지금 분산형 알고리즘이죠. 네, 협력적, 뭐 콜라보레이티브 이러한 알고리즘이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빈 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김빈님이시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옵젝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망에서도 적용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해석 가능한 ML도 거기에서 나와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보다 더 명확한 관계에 있어서 공정성과 해석 가능한 ML 사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salience map이라는 거 설명하셨는데 즉 해석 가능한 ML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salience map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정한 클래시파이어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연결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일리언스 맵과 그 다음에 공정한 클래시파이어의 관계. 예,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작업을 했을 때 T-CAB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그 부분의 세일리언스 맵을 좀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T-CAB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실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학회에서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의 클래시파이어는 자신들의 어떤 운동 프랙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넘어서 다쳤다고 하죠. 그러면은 뼈가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어떤 기계가 사용이 되어서 찍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옛날 기계, 새로운 기계, 그다음에 칼라 기계 등등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호 운용성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서피싱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아, 모델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델에서부터의 답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든지 어떤 수술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관절 부위
문제가 어디에서 또 부러졌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연구 과정으로 또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TCAP과 연결해서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또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동료인 황혜종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그럼 연구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군요. 지금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니까 민감한 속성들,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이러한 젠더들이 있는 것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런 다른 시나리오들을 보면은 이러한 민감한 어떤 속성들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 방향을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감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러한 민감 속성을 다른 속성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로 비슷한 이제 인종들끼리 모여서 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번호만 보아도 어떤 그런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성별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웹사이트의 방문 그런 이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찾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 또 어떤 웹사이트들은 남성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이력을 보아도 그런 성별을 볼 수가 있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매우 민감한 그런 속성이죠. 저희가 신용 점수를 통해서 소득을 또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을 추론을 하는 건데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제로 이러한 민간 그룹과의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성능이 낮은 그런 그룹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뭐 민감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민감 그룹들이 이 모델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델이 일반적으로 그 성능에 있어서 좀 균일화를 낼 수 있도록 균일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진행을 안 했는데 향후에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다양한 그런 논의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청중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즐거운 점심시간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창훈 교수님 그리고 패널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와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또 많은 얘기를 주셨고 서창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정말 훌륭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세션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